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파랑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있었던 IonQ 기술 성능 웹미나를 이제 제가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 라이브로 올라가 있긴 한데 요약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소식은 1억 불 연수주 부킹스 달성에 가까웠고 양자이점을 보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패탕이 먼저 이직 소식을 알렸어요. 인플렉션이라는 이 중성원자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최고 엔지니어링 담당자로 이제 승진을 해서 가게 되셨고 이제 기존에 원래 R&D 담당이었죠. 그리고 딘 카스맨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상무였는데 이분이 이제 전무로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승진이 되면서 기존에 패시 담당하고 있던 부서도 이분이 이제 관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승진을 하셨고, 햇은 다른 회사에 더 높은 포지션으로 채용이 돼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불안하다,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회사에서 이런 뭐 상무급 정도의 이직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 또이 사람이 맡고 있었던 역할을 딘이 또 담당을 하게 됐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온큐가 매출을 잘 내느냐. 진짜 말한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느냐, 그런 것들을 봐야겠죠. 자, 그래서 새벽 2시부터 한 3시 좀 넘어서까지 기술 성능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상업적 우위를 향한 길에서 이종표들이라는 제목으로, 필요제품의 CEO, 마그레 아라케와 최고 마케팅 담당자, 딘 카스맨 엔지니어링 기술 담당 전무가 참여를 해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CEO가 뭐라고 했냐, 양자 컴퓨터로 정확히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거는 뭐 재작년 연례 보고서에도 나왔던 건데 슈퍼파워를 얻는 것과 같다. 주주들한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아마 5년 정도 뒤면은 이 슈퍼파워가 정확히 뭔지 어디에 양자 컴퓨터를 쓸수 있는지 알수 있을 거다. 이 CEO의 추측으로는 가장 유망하게 양자 컴퓨터가 쓸 분야가 화학 어플리케이션. 기존의 로드맵을 처음에 짤 때는 훨씬 많은 큐빗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재 화학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뒤에 어떤 건지 나오게 될 거고요. 신약 개발 분야에도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분야.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서 지금 AI가 쓰임을 받고 있는데, 챗GPT도 그렇고요. 이제 이 분야에 양자 적용하는 거를 올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1, 2년 안에 결과를 볼 것이다라고 해서 이쪽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성공을 한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GPU로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아이온큐가 받아오고, 데이터 센터에서의 이 거대한 전력 수요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야로는 LLM을 쓰지 않는 AI 강화 분야. 그래서 현재는 양자에 있어서 아주 신나는 시간이고 고전적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어려운 장치들을 접어들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안에 이러한 수준의 장치들을 온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을바람에 간대. 템포가 이제 우리 생각대로 올해 안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템포는 이제 좀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 말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년 안에 나오기만 하면은 목표를 달성하니까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또 필요제품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양자 기업의 CEO는 우리가 더 좋은 양자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을 낼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이온큐는 다르다. 아이온큐는 기존에 한 이거 한 2,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1년에 1억 불 수주를 받겠다, 부킹스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올해 예상치가 7,500만에서 9,500만 달러의 신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올해가 아주 훌륭한 해가 될 것이다. 즉, 제 생각으로는 이분이 이제 부킹스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건 아니지만 이 95에서 75밀리언의 상단치에 도달 또는 1억 불에도 도달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좀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어제 아이온큐 주가가 또5% 넘게 오른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당장 타겟팅하는 게 상업적 우위다. 양자 컴퓨터로 고객이 돈을 벌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성능, 확장성, 회사 수준,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라는 세 가지 기둥을 모두 달성을 해야 되는데 성능은 두 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이 연산의 단위인 게이트 충실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야 복잡한 연산을 할수 있고 확장성 면으로는 더 많은 큐비트가 필요하고 더 빠른 연산 속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수백억, 수천억씩 하는데 지금 뭐 수백억, 뭐 천억까지도 하는데 미래 양자 컴퓨터는 여러 양자 컴퓨터들이 연결되는 단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가격을 떨어뜨리고 소형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아이온큐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강점이고 특별한 점이다. 그 회사 수준, 이게 뭐냐면 상품의 성숙도를 늘려서 이제 애니악처럼 연구실에서 쓰는 약간 비료한 형태의
그런 불안정한 장치가 아니라 상품화를 시켜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에 통합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고려해서 솔루션을 만들거나 제품 제조 등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 전무 딘 카스맨이 나와서 현재 할머니, 아리아, 포르테 세 종류의 양자 컴퓨터가 클라우드로 쓸 수 있는데 포르테는 얼마 전에 36AQ를 달성을 해서 1년 앞서서 달성을 했다.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는 이 포르테를 이제 기업화시킨 거죠. 이거를 이제 데이터 센터에 바로 갖다가 통합을 시킬 수 있게 제조성 개선을 통해서 고객들의 데이터 센터에 통합할 수 있게 하고 이 실행할 수 있는 업타임도 개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나올 64AQ인 템포는 더 많은 큐비트, 더 높은 게이트 충실도를 목표로 해서 바륨을 사용할 거고 지금은 이더리움을 쓰고 있죠. 그리고 멀티코어 기술이 들어가서 큐비트 숫자도 훨씬 더 늘어날 거다. 그리고 고전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해지는 수준이 된다. 성능 부분으로는 게이트 충실도 늘리고 컴파일러를 최적화시켜서 성능을 개선하고 오류 완화를 통해 품질도 개선하겠다. 확장성으로는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동시에 지금 전부 대 전부의 가장 훌륭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유지하겠다. 회사 수준으로는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등 다양한 측면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 명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컨티뉴엄이 지금 사용 중인 기술은 셔틀링을 통해서 두 이온을 가져와서 높은 충실도를 달성하고 다시 갖다 놓고 식히고 뭐 이런 연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전체 연산의 98% 정도는 셔틀링에 쓴다. 이 외의 프로세스에 쓴다라고 하는데 2000년대 NIST가 개발한 기술로 뒤처진다는 거죠. 근데 컨티뉴엄은 이거를 통해서 56큐비트를 달성을 했고 두 개의 큐비트 충실도를 99.6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IonQ는 애초에 위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아키텍처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고급 광학기술을 쓰고 더 긴 큐비트로 이루어진 체인을 통해서 연결성을 유지하는 빠른 연산 속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셔틀링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티뉴엄이 엄청 앞서가는 게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현재 포르테 주력 제품인 36AQ는 99.6%의 이 두 개의 큐비트 게이트 수준인데 내년에 99.9 그리고 내후년에는 99.95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문제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는 100큐비트 이상 물리적 큐비트 100개 이상 넣고 64개의 알고리즘 큐비트를 뽑아낼 거고 바젤에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 거고 게이트 속도도 개선할 건데 내후년부터는 99.95까지 가고 여기에 이제 뭐 오류 완화까지 들어가면 99.99999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포토닉 인터커넥트 기술을 써서 1000개 큐비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뭘 하는지 알고 있고 이 분명한 달성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술적인 의구심을 좀 해결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99.9% 이상 달성 등 그 이후까지도 이제 바륨으로 전환을 하고 엔지니어링 기술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 큐비트 연결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초전도체 방식은 연결성이 떨어집니다. 즉 큐비트가 하나 있으면 그 양옆에 있는 애들이랑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먼 큐비트와 연산을 같이 쓰려면 계속 게이트를 만들고 게이트를 써야 되는데 오류율이 계속 누적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초전도체 방식은 오류율이 안 좋은데 그래서 연결에 필요한 시간까지 늘어나면서 연산 속도도 늦어지기 때문에 초전도체 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더 IonQ가 더 앞서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투어 연결성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큐비트 간의 효율적인 연산이 IonQ는 가능하고 결국에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여러 칩들 간의 연결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바륨을 활용하면서 더 쉬운 레이저 기술로 더 높은 안정성 그리고 더 긴 양자적인 연산 시간도 얻게 된다. 그리고 포토닉 인터커넥트 도입해서 큐비트를 획기적으로 늘릴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인데 뒤에 또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하모니 아리아 포르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포르테 엔터프라이즈가 올해 5대가 나오게 될 거고 현재 하모니 2대, 아리아 2대, 포르테 1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커스터마이징 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판매가 들어가면서 포르테 엔터프라이즈와 템포는 이제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는 5대 팔 거고 템포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데이터 센터에 통합할 수 있게 그리고 2025년부터 발륨을 넣는다. 그래서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는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을 할 거고 템포부터는 상업적인 우위, 그러니까 일부 분야에서 양자 우위를 나타낼 거고 미래의 양자 컴퓨터들은 폭넓은 양자 우위를 가져갈 거다. 그래서 성능, 확장성, 그리고
이 회사 기준 어떻게 할 거냐? 성능은 더 높은 큐비트 품질, 그리고 게이트 성능을 올리고 오류도 점점 줄여나간다. 확장성은 연결성 높은 거 유지를 하면서 큐비트 숫자도 뭐 멀티코어나 멀티 QPU 여러 칩들을 쓰면서 늘리고, 모듈성,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통해 여러 칩들을 연결을 해서 확장성을 가져갈 거다. 그리고 고객 수준, 이거는 이제 뭐 배치할 수 있는 거, 가용성 같은 걸 올리고, 이 다른 플랫폼과의 또는 이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가능하게 하고, 이 에너지도 전력도 덜 쓰고 큐비트당 비용도 낮춰서 또 연산 속도를 늘려서 기업 고객들이 쉽게 쓸수 있게 할 거다.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을 했죠. 지금은 두 개의 큐비트 게이트가 99.6%의 이 충실도를 가지고 있고, 게이트 스피드가 600 마이크로 세컨인데, 이게 이제 내년에는 99.9로 개선이 되고 300 마이크로 세컨드로 연산 속도 두 배,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99.95로 가고 이 속도를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류 완화가 들어가면은 99.99999까지 가서 이제 굉장히 높은 품질의 큐비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36개 알고리즘 큐비트인데, 내년에는 100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들어가고, 이 중에 아마 64개 정도가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1000개 이상, 그리고 올해는 두 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내년에는 바젤 추가가 돼서 세 개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두 개의 큐비트 충실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 25년, 26년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은 이제 논리적 큐비트로 가는 데까지 충분한 기준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듈식으로 1단계는 200개 정도의 물리적 큐비트를 멀티코어를 통해, 이 멀티코어란 코어, 이긴 큐비트로 이루어진 체인 여러 개를 넣는, 이 하나가 코어인데 멀티코어죠, 여러 개라서.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연결해서 400 큐비트 포토닉 인터커넥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단계에는 1000개 수준까지, 그래서 포토닉 인터커넥트에다가 양자 네트워킹까지 들어간다. 지금 우리는 2025년부터 요 단계 멀티코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토닉 인터커넥트, 그 다음에 양자 네트워크 200, 400, 1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리고 바륨을 써서 지금 보면은 이게 핵심인데, 지금 아이온큐의 양자 칩 위에다가 64개 바륨 이온으로 이루어진 체인을 테스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64IQ는 이미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스팅하고 개선하고 응용 사례 같은 걸 찾고 있는 거죠. 24년 2분기 기준으로 64개의 이온을 넣는 건 컨펌이 된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진공 챔버 안에 아까 우리가 본 칩이 들어가는데, 요거 역시 지금 제조성을 높이고, 지금 이게 500원짜리 동전 정도 사이즈인데 계속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도 줄이고 무게도 줄이고 전력 수요도 줄여서 고객들이 쉽게 유지 관리하고 쓸수 있고 싸게 살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상품화적인 면이고, 또 지금 시애틀에 공장도 지었고 메릴랜드 본사, 그리고 퀀텀 바젤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들고 있고, 인텐건 넷플릭스를 2022년 말에 인수하면서 토론토에도 지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마가렛 아라카와 최고 마케팅 책임자가 얘기해 준 건데요, 신규 파트너십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 해군과 함께 이 배의 표면 밑에가 이제 소금물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걸 아이온큐 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이 부식으로 인한 피해가 1년에 2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로 이 분자단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해군 연구소에서 한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 수개월이 걸리던 연산을 이제는 양자 컴퓨터로 수시간 만에 할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점점 더 최적화가 되면서 이런 화학 분야에서도 아이온큐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이 외에도 뭐 요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에어버스와 함께 화물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실을 수 있는가. 이제 물류회사나 항공회사나 이런 최적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비용을 아낄 수 있게 해주는데, 28개의 큐비트를 썼고, 앞으로 효율성을 늘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을 할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솔루션이다. 그리고 DESY, 이 독일 쪽에 지역 항공과, 독일 쪽에서 항공 이런 지역 공항과도 어떻게 하면은 이 비행기 출구를 최적화해서 배정을 해야 사람들이 또 비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이온큐 아리아를 통해서 지금 12개 정도의 문제를 완전히 최적화시켰고,
18개의 큐비트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담당자 역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기 결과에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IonQ 양자 하드웨어를 썼다. 자, 이 외에도 뭐 우리가 이것만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수많은 양자 알고리즘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뭐 화학 분야, 양자 머신러닝 AI 최적화, 물리학을 베이스로 하는 시뮬레이션, 금융, 사이버 보안 등등 다양한 것들을 지금 양자 응용팀 그리고 고객사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지 케이스, 쓸만한 사용 사례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템포 64IQ는 우리 생각처럼 뭐 올해 안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년 하반기는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들은 빨리 나왔으니까 뭐 올해 안에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4개 큐비트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또 1년에 1억 불 달러 신규 수주를 제필요 제품의 CEO가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매우 근접했고 올해는 멋진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1억 불 가까이 달성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성을 한다면 또 주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미칠 수 있겠죠. 상업적 우위를 위해서 이 성능 확장성 기업 수준 세 가지를 모두 생각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컨티뉴엄에 이제 뛰어난 결과들이 있긴 했지만 간접적으로 아이온큐가 얘기했지만 아이온큐가 봤을 때는 뭐 위협적인 성과는 아니다. 컨티뉴엄의 기술은 애초부터 오래된 경쟁 우위가 떨어지는 설계이기 때문에 아이온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더 좋은 설계를 기반으로 꾸준히 이 게이트 충실도를 높이고 있고 또 신규 협업 결과로 미 해군과도 이런 화학 분야에서 분자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 총평을 해보면 뭐 특별히 뭐 극적인 소식은 없었지만 여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아이온큐가 이제 막연히 미래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고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설정, 이세 가지 기둥, 그리고 기술 개발 어떻게 할 건지, 제품 소형화를 통해 앞으로 연결해서 큐비트를 급진적으로 늘리겠다. 뭐 포토닉 인터커넥트, 멀티코어, 양자 네트워킹 등등 그전 세계로 지부 확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필요 제품의 CEO도 얘기를 했고 마틴 미틀러 박사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주요 기업들의 관계자들도 얘기를 했지만 양자로 이점을 보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우리 생각보다 제가 처음 투자했던 3년 전보다 이게 가속화되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 아 이온큐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 역시 이제 조금씩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지막 슬라이드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온큐 기술 성능 웬미나 요약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억 불 수주가 가까웠고 양자 이점을 보는 시대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 되셨던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